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음받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의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주께서 제자들을 벳바게 베다니 근방 마을로 보내시면서 저쪽에 가보라. 거기 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메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나귀 임자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긴 말이 필요 없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 한마디만 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가보니 새끼 나귀가 메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푸니까 임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푸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종들은 아무 말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임자가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소유 혹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 하면서 묻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는지요? 어릴 적에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귀한 내빈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암흑의 감독회장님 오셨다고 박수치라 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암흑의 감독님, 감리사님 등 내빈에게 연이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내빈을 기억하고 각양각처에서 그 내빈들을 우러러 보지만 사실은 뒤편에서 묵묵히 받쳐주시는 이름 없는 존재들이 진정한 내빈입니다. 그들은 남으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법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빛도 받아선 안 되고 영광도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사실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은밀한 중에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박수 받는 내빈은 박수 치는 위대한 내빈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어려운 중에도 두랩돈을 드리는 여러분이 진정한 내빈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섬기느라 주일마다 일찍부터 헌신하시는 분들,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앞에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역할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영예를 받는 사람은 2등 인간입니다. 그냥 내빈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1등 인간, 진정한 내빈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방식대로 사람들을 차등으로 줄 세우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동일선상에 언제나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해서 아무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역할을 주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가장 크다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주님이 주시든 주께 하듯 하면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지연민, 넌 여기까지다. 이제 성수동 거리 구석구석 다니면서 박스 줍고 폐지 재활용 쓰레기 주스며 살아라 하시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나요가 아니라 이 생태계 위기 시대에 기후 붕괴 시대에 세상을 깨끗하게 환경을 되살리면서 살면 됩니다. 또한 종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면 또는 제 인생을 바치면 주님 무엇으로 갚아주시나요? 이런 질문은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즈음이었습니다. 주가 곧 처형당해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를 환대하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러 가는데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이제 왕위에 앉으시면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까 끝까지 서열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도 형이 미쳤다고 찾으러 다닙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는 겉으로 의연한 듯 하지만 속으로 외롭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주의 말을 새겨 듣고 주의 슬픔을 아는 사람, 주의 순환을 미리 아파하는 여인. 그렇지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향유를 주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값비싼 재산을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요. 그 향유는 인도산 향유입니다. 당시 굉장히 값비싼 혼수품이었습니다. 여인이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향이 일주일 내내 가는 아주 강한 향유입니다. 또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몇 방울 떨어뜨리면 장례 기간 내내 향이 나는 향유입니다. 그 향유 전체를 주께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녀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올라가시라고 울면서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샴푸도 없고 비누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곧바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욕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외로우셨을까요? 십자가의 길마다 처형당하는 곳에서 예수에게는 한 향기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능욕받고 채찍에 맞을 때 한 향기가 예수 곁에 진동합니다. 향유가 그녀의 마음이 예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그녀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뒤따랐다고 합니다. 자기 전체를 주께 드리고도 사람들한테 욕먹고 재산도 허비하고 아무 돌아올 보상도 없이 행복한 여인, 주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로 보상인 여인, 예수를 위해 울고 있는 그 눈물 자체가 보상인 여인, 자기 폐물을 곧 죽으실 예수에게 쏟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곧 죽으실 예수, 당신께 나의 결혼을 바칩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돌아올 보상을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그만 비워지고 맙니다. 참 사랑을 하면 자신은 없어집니다. 유능하지만 무능하게 되고 똑똑하지만 바보가 됩니다.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바보가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은 확실한 바보입니다. 완전한 바보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돌아올 보상받으려고 계산하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유나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리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본문의 사람들처럼 행동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실 원래 내 것이란 게 없습니다. 임자가 따로 계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당신께 다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한마디는 주님 사랑합니다 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